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로입니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6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6월 3일 점령지역에 러시아 여권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과 멜리토폴에 여권사무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이나 생산품을 러시아가 가져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병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을 완전 병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에 대한 처우가 엉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친러 반군은 부상병들에 대한 의료장비와 야전병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구급량, 예를 들어서 붕대와 같은 보급품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친러 반군의 이러한 구급의약품 제공은 늦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는 우크라이나의 항공정찰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세계의 정찰기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둥둥 떠다니며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있죠. 러시아군은 이러한 정찰을 방해하기 위해 전자전 부대를 투입하여 이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페도리브카와 체시타코베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에서 빼앗긴 지역을 러시아가 다시 되찾으려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깔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3일 바르빈코브와 이지음 남동쪽 있는 마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으나 실패했습니다. 슬로반스크로 가는 주요 도로를 따라 이즘에서 남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스비아토이르스크를 향한 공세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즘에서 남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스투데녹에 대한 공세도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완강한 방어선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격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이즘 지역에 최대 20개의 BTG를 배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이 완편체제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우회하기 위해 이즘에서 슬로반스크로 바로 공격하는 것보다 바르빈코브를 우회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완강한 지역이다 보니 이곳을 뚫어내기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3일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지상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시의 동쪽 부분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밀렸다고 합니다. 다만 세베르도네츠크의 바로 남동쪽에 있는 메톨킨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은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의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대부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빈틈을 계속해서 찾아 공격하며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주고 어느 지역은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피터지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외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아조트 화학공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기 위한 교량 장비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교량 장비의 이동을 막기 위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유역을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모든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입하다 보니 전환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의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공세를 펼쳤지만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제150 차량과 수총사라는 50%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프로파간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성공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을 강 뒤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규모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실패를 하면서 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예비 전력들을 이 지역으로 배치시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